안녕하세요.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. 오늘은 제주도의 또 특산품이죠. 뿔소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다들 뿔소라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? 이렇게 뿔이 달린 소라입니다. 자,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뿔이 달렸죠? 네, 뿔이 달렸습니다.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요. 이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고 뿔이 달린 소라 모양이고, 자, 이 소라를 회로 먹으면 굉장히 꼬독꼬독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소라 회가 또 유명한 이유는 비록 양은 작지만 그 소라 회에서 나오는 그 바다 내음이 있어요. 소라 향이. 그게 또한 일품입니다. 그래서 다들 많이 좋아하시고 그 소라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합니다. 뭐 보시면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뭐 아르기닌, 비타민 A, 뭐 타우린, 무기질, 뭐 해독 기능 등등 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는 영양학 쪽으로 좀 전문가가 또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들 알기로는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제철 수산물은 뭐 영양가가 좋죠.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제주도 뿔소라 제철은 겨울부터 봄까지인데요. 지금 2월 중순을 넘어가 거의 2월 말에 가까운데 제주도 굉장히 춥습니다. 그리고 또 추운 만큼 또 뿔소라의 제철이라서 살도 오동통 올라오고 굉장히 맛도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추운 겨울 바다에 해녀들이 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옵니다. 그만큼 굉장히 귀중한 뿔소라죠. 그래서 만약에 먹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뿔소라가 뭐 제주도 다른 수산물, 특정한 수산물도 마찬가지인데 뿔소라에는 금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금책이 뭐냐면 채취가 금지된 기간을 말해요. 그래서 뿔소라가 또 산란을 하고 또 애기를 낳겠죠. 그렇기 위해서는 이때 사람들이 먹지 않아야 돼요. 채취를 해버리면 그 뿔소라 자식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서 그먼 훗날에는 뿔소라가 뭐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전 지역에서 금채기를 둡니다. 그래서 금채기 때 뿔소라를 잡으면 불법이 되고 과태료를 두드려 맞게 되죠. 가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. 가격이 어떠냐면 가격이 킬로그램당 대략 1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.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시죠? 근데 1킬로그램당 몇 마리가 들어갈까요? 대략 요런 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소라가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갑니다. 이것보다 좀 작은, 보여드리고 싶네요. 잠시만요. 이것보다 좀 작은, 요 사이즈는 좀더 들어가기, 한 1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, 6개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. 근데, 이 뿔소라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벌려있는 이 부분. 요 부분만 먹을 수 있어요. 요 부분만. 그리고 양은 대략 제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. 엄지 손가락.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. 6개에서 7개지만 1kg당 10,000원. 근데 먹을 수 있는 양은 요만큼.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거는 아니란 사실. 하지만 그 맛은 굉장히 맛있다는 거꼭 알려드리고 싶고.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주문한 손님 중에 한 분은 뭣도 모르고 1kg에 만 원, 싸다 해서 주문했다가 혼자 먹고 너무 감질맛 나게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풀소라를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시킬 때는 꼭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뿔소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소라에 보시면 이 손질을 하다 보면 그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. 날개 부분이랑 뭐지 뭐 독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나?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떼어내서 그 내장 중에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잘 떼내서 먹어야 되는데요.
이거는 사실 네이버나 구글에 다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찾아보시고, 만약에 이걸 또 영상으로 보고 싶다, 저보고 직접 해달라,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소라 손질하는 방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안녕.